네, 안녕하세요. MVP 팀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맥스 정종빈입니다. 저희 팀이 이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팀이었는데 그 실수가 좀 이제 고쳐지다 보니까 경기가 좀 이겼던 것 같아요. 다음 경기도 실수 없이 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근데 BBQ 분들이랑 하면은 저희가 이제 좀 막 친구 팀 같은 경기라서 그냥 좀 부담이 없이 했는데 그게 좀 결과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자크가 잘한 건 맞지만 저희 팀의 숨은 MVP는 저는 이한 선수를 칭하고 싶네요. 그 친구가 콜도 좋았고 완벽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게임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이 세트는 사실상 저희 픽이 이제 한타를 보고 뽑는 픽이라서 그런 구도가 나올 거라 생각했고요. 만약에 저희가 또 1경기처럼 운영한다고 싶었으면 픽이 좀 다르게 뽑았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어느 팀이나 다 통용되는 말인데 처음부터 잘하자 이런 마음가짐 있잖아요. 그게 저희 팀에 쭉 갔으면서 이제 다음 경기도 좀 좋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LCK 구도가 어느 팀이 이기고 지든지 좀 이상하지 않은 듯한 지금 양상이어가지고 저희 팀이 좀 분발한다면은 우리 팀 또한 강팀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단 연습 성적은 이제 마하 형이나 팔레 형이나 비슷비슷한데 성격이 둘이 이제 수비적인지 공격적인지 좀 갈리긴 해요. 이제 아마 지금은 대회 때 이제 파일럿 형이 좀 잘 나오지만 연습 때 이제 마하 형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오든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뱀픽이 좀 굴러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픽들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지난 시즌처럼 뭐 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, 4개 정도는 있어요. 올해 MVP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저는 강등권 탈출이라고 생각하고 싶네요. 지금 저희 뭐 소위 말해서 지금 중하위권 팀들이 강팀을 잡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있는데 저희 팀 또한 그런 부류에 속하도록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. 팬분들 이제 저희 경기가 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그럼에도 지금 오늘 경기처럼 좀 실수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 보완할 테니까 더욱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